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산은행. 이곳에선 중국 최초로 사람들에게 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2009년에 문을 연 이래 금을 포함한 귀금속 거래량은 2만 4천 톤에 달한. 大概900万左右。我们现在建议的话，一般情况下就是说，个人的那个黄金资产的话，占你整个资产的话10%左右。这样的话，就是说，既可以起到那个保值作用，又可以起到抗通胀的作用。一个相对来说资产比较安全。 크고 작은 골드바는 세금비를 따로 내지 않아 투자용으로 인기다. 이외에도 재문신이 새겨진 금화는 주로 선물용으로 찾는다. 그렇다고 황금 투자를 부자들만 하는 건 아니다. 세계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중국. 베이징의 평범한 중산층인 쉔쉔 씨는 보험 설계사다. 남편 월급에다 자신의 수당까지 보태면 한 달 수입은 대략 우리 돈 2-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살림에 여유는 없다. 지난 몇 년간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08년 9월 1일부터 30일 1个月要6548 09년就10039了10年的时候就12000多 3년 사이 생활비는 거의 두 배가 올랐다. 我现在如果只靠这工资就会越来越没钱越来越没钱 나날이 오르는 물가 때문인지 중국의 금 수요는 1년 내내 줄어들지 않는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행운을 상징하는 용과 홍황을 새겨놓은 금괴다. 중국의 금 가게는 불황을 모른다. 전통적으로 중국인은 황금을 좋아하는 데다 최근의 경제 상황도 한몫 거들고 있다. 我们到目前为止，我们的上升比去年有30%的一个整体上升。截止到目前为止，我们的销售额今年的销售额已经完成了有将近3亿吧。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인 중국의 금 수요는 지난 8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것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단위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상하이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화시촌은 중국 최고의 부자 마을이다.
마을 자체가 기업인 이곳은 최근 관광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마을 전망대에는 부자 마을답게 아예 황금으로 재문신을 세워놓았다. 부자 마을에 기라도 받아가려는 걸까? 화시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마을에 관광객이 는 데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에 문을 연 호텔 안은 온통 황금일색이다. 30억 위안, 우리 돈 5천억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60층엔 아예 입구부터 금이란 글자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곳은 금을 테마로 한 일명 황금층이다. 복도 끝에는 황금 호텔의 상징인 황금소가 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이니까. 실제로 지난 40년간 금값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금값은 무려 6배가 올랐다. The economic crisis and the fact that gold performed well. A lot of other investments, of course, have not performed well in the crisis. But when it became clear to investors that gold, it may have wobbled about a bit, but in general it held its own during the crisis, then I think that encouraged more people to buy. 그 결과 현재 금 시세는 1g에 62,727원이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 70년대에도 2000년대만큼 금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1970s, for most of the decade, apart from the middle bit, the price of gold rose. We had this new economic system when money was not tied to gold for the first time. So there was a lot of uncertainty. And because of that uncertainty, people turned to gold. They started to print a lot more money in the sort of 1970s, and that's when you got inflation. And that was one reason, because gold is seen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화폐와 금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 런던의 금융가는 18세기 이래 줄곧 세계 금융 중심으로 군림해왔다. 지폐는 금세공소에서 개인에게 빌려주던 차용증이 그 시초였다.
고객이 금을 맡기면 금쇄공인은 보관증을 써주었다. 이 보관증을 가져가면 언제든 금과 교환이 가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관증은 맡긴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금을 교환해주는 것이 명시됐다. 이후 보관증은 점차 오늘날의 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종이돈은 지금의 종이돈과는 다르다. Just before the war, you could come into the bank and say, this says I promise to pay the bearer on demand £5. You could hand it in and you would get 5 gold £1 coins in exchange, 5 sovereigns. 파운드는 세계대전 전까지 기축통화였고 소버린 금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다. 소버린 금화는 영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한 이후 1817년부터 주조한 대영제국의 금화였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은 전쟁 비용을 대느라 오늘 너무 많이 찍어냈다. 급기야 1931년 더 이상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며 금태환을 중지한다. 금이라는 기준이 사라지자 세계 통화 질서는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 결국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새로운 통화 질서로 재편된다. 자, 금을 기초로 해서 태환을 해주는 통화는 달러 하나만 그러하여 그 나머지는 직접적인 금태환은 없다.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와 일정한 이 고정 환율을 유지하죠. 미국 달러는 각국의 돈과 교환이 가능했으며 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했다. 세계 통화의 중심은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온다. 금으로 바꿔주는 달러는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 아이라 골드버그는 세계적인 화폐상이자 금화 수집가다. Here's an American $20 gold coin. Here's an old $20 gold certificate. They were interchangeable. When this was issued in 1927, these were still circulating equally. 당시 지폐에는 금화로 교환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20달러의 지폐와 20달러의 금화가 동등한 가치였다는 것. 'Today, this $20 bill probably buy you a good steak dinner. That's it. This $20 gold coin today will still buy you a fine suit of clothes, a good steak dinner, and housing. Because this coin's worth just the melt value of $1,750 a coin, and it has numismatic value for those who were smart enough to hold on to it to over $2,000 a coin. 금과 교환 가능했던 지폐 달러는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었다. 전 세계의 결제 대금은 달러로 지불했고 달러면 세상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이후 많은 것이 변한다. 15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전쟁에서 패했다.
particularly in the 1960s, that the United States started to run a almost perpetual balance of payments deficit. Partly, of course, it was aggravated by the Vietnam War and the expenditure on that, but eventually they started to ask for gold. And so, of course, if they'd asked for too much gold, then the United States reserves would have gone. So President Nixon said, no, we'll close the gold window. We will not have this link to gold anymore. 금액에는 운명적인 날이었다.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돈과 금의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이다. 달러에는 금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문구가 사라졌다. 그리고 금과 교환 불가능한 새 지폐가 등장했다. After, as you correctly point out, the gold standard ended in the 1970s, you could just create more money. And we became what we call fiat money or paper money, where the central banks could increase or decrease the supply of money. And basically through the 1970s and 1980s, 1990s, at each progressive stage, we started to multiply the amount of money. 발행한 액수만큼의 금을 비축할 필요가 없어지자 달러 유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는 최대 호황을 누린다. 미국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을 이끈 것은 월스트리트였다. 금융산업이 미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1971년 이후 전체 산업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금융산업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One is we could create money, so banks were able to create more money because they could increase the amount of leverage. In other words, they had to have less reserves and they could create more money.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100만 달러를 빌려준다. 시중은행은 100만 달러 중 지급 준비율 10%를 제외한 90만 달러를 대출해준다. A가 대출받은 90만 달러를 B에게 지불하면 그 돈을 받은 B는 다시 은행에 90만 달러를 맡긴다. 은행은 다시 지급 준비율 10%인 9만 달러를 뺀 81만 달러를 C에게 대출해준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실제로 100만 달러였던 돈은 10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싼 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후에 그것도 싼 금리만이 아니라 내 돈 100원만 주고 1,000원을 빌려오는 그 두 가지를 합한 거죠. 그러니까 싼 이자와 내 돈, 내 자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와서 그 전체 돈을 다 개인들한테 비싼 이자로 빌려줬을 적에 그 이자 차익에 남는 것들이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은 집을 살 때 일부 돈을 내고 약 30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모기지론, 즉 주택담보대출이다. 2000년대 초반 모기지론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은행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대출의 혈안이 되었다. Okay. 케빈 씨는 오랫동안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해왔다. No, don't at all. I'll get that fixed on Monday.
obviously home prices were continually increasing. The idea that someone could come in, fill out an application, and we would verify the fact that they have a job, but that would be it. The ability to get a pay stub, W-2s, and tax returns to verify the information that they're providing wasn't required. So someone could essentially make an application. If the application was not approved, they could come back and make another application and increase what they said their income was. Certainly that wasn't something that you were supposed to do, but it was something that was very easy to do, and most people did. 은행은 대출로 돈을 버는 것에 더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상환 증서를 받는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으로 집을 산다.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은 상환 증서를 받는다. 쌓인 상환 증서를 놓고 은행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상환 증서를 한 대 모아 다른 투자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납부하던 원금과 이자는 곧바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린 사람들이 혹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게 된다. 그리고 상환증서를 판 돈으로 또 다른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이 파생상품의 돈벌이 과정이다. From very little in the 1980s, there was only about 20 to 30 trillion US dollars worth of derivatives. By the time we get to 2007, 2008, the world has round about 600 trillion dollars worth of derivatives. And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the world produces about 60 trillion of goods and services every year. 파생상품의 총액은 매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10배에 달한다. 결국 주택 구매자의 대출 증서 하나가 엄청난 규모의 돈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 무너진다. 이 시스템은 대출금 갚기가 쉽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대출금 갚는 것을 포기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사태다. 처음에 1년 동안은 1% 이자만 내. 근데 이 서프라임 몰기지의 무서운 점은 2년 후에 이게 변동이자가 돼요. 변동이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불씩 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스테이먼이니까 2,500불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버는 돈이 2,000불밖에 없는데 1,000불은 낼 수 있지, 그 중에 반이니까. 2,500불 어떻게 내요? 자빠져야지. 집을 잃은 사람들은 결국 근교의 텐트촌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인근의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주는 음식에 의지한 채 엘우드 씨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곳이 그의 집이다. My father was 70 years old, and they give this guy $510,000 mortgage. He would have been 160 years old by the time he paid it off. And he was a smoker, and he was dying from cancer. They didn't do no background checks to see how, you know. The bank took the house from me, did a short sale, sold the house for $280,000. 텐트 생활을 한 지 이제 6개월. You don't have no space. 샤워를 하거나
음식을 해먹지 못하는 불편한 환경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네. I try not to think about the future. My future is to get the place cleaned up, eat, and go to sleep. So if I think about the future, I get depressed. 무리한 대출의 결과는 서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집값은 2007년 대비 평균 40% 폭락했다. 빚을 내어 집을 샀던 중산층들도 대출의 폭탄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LA의 중산층들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 빚을 지고 산 집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야반 도주하듯 떠난 집들이 곳곳에 있다. In the 92705 zip code, as I explained, there are about 187 distressed properties. Now, if we expand that by only going to a 10-mile radius in Orange County alone, there's 6,444 distressed properties, as of this morning, that are actually either pre-foreclosure, bank-owned, or on their way to a trustee sale.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자 관련 상품에 투자했던 은행과 투자자들은 줄지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2008년 금융위기다. This is a tough situation for America. We have determined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 Help is on the way for AIG. The government has agreed to provide an $85 billion emergency loan to help rescue the insurance giant. On this vote, the yeas are 263, the nays are 171. The mo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The crisis is one of excessive debt. The world has too much debt. We are now so hooked on growth and so hooked on debt, it's like a heroin addict. So basically, we need more and more debt to keep going. 이 모든 일이 금과 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돈이 정부의 보증, 즉 국채만을 담보로 무한정 발행되면서 생긴 일이다. 금의 족쇄가 풀린 돈은 빚에 기반한 경제를 만들었고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 금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생길 수 있느냐면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자신의 발권력을 발휘해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It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prices of goods. 돈의 무한정 발행이 가져온 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사례는 2007년 짐바브웨에서 볼 수 있다. Prices are doubling in a little over 24 hours. Drawal limit. Individuals and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두 배로 뛰다 보니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100조 달러라는 경제적인 단위까지 사용되었다. 종이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이 돈이었다. You couldn't buy anything with them. It was a very long time for sure. Breakfast, lunch, and dinner. Maybe you could just opt to have dinner alone because you'd not have anything to eat. Like those people would go to South Africa or Botswana and come with the basic commodities. Very long time. It was a very long time for sure. And we've never had a hyperinflation recorded in history any place where the money has been backed by goal. What do we have, 45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with fiat mone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o we're really in new territory, and what you were saying implies that, well, maybe it's dangerous territory. And I think I would agree with that. I mean. Banks' 과도한 대출을 비난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시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Street. 시위에서의 주된 불만은 돈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이었다. 금융업이 번성하는 동안 미국의 노동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왔다. I worked for corporations and I went through 3 corporate layoffs in the last 10 years. I sent out about 2000 resumes and of the 2000 resumes I sent out, I got 0 offers. 2007년 이후 실직 상태인 존 레이너는 교사인 아내를 대신해 가사를 담당하고 있다. Deep에서 마케팅 일을 했던 그로서는 40대의 실직은 생각지도 못했다. Oh, 그가 꿈꿔오고 누려왔던 중산층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해 행복하게 사는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의 결혼식에 들러리러 왔던 친구들 모두 지금은 실업자 신세다. That was manufactured and product in the United States, moved those jobs to countries where labor costs were less. In Latin America, in Southeast Asia, in places like that. So all of the jobs that the working class depended on to make a good living, to make a stable, good living and be part of the middle class, those jobs have gone away. And they haven't been replaced by anything else. I mean, there have been jobs at the high end, financial jobs, banking jobs, things like that. 그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보수는 이렇다. 달러는 지난 30년간 12배로 증가했고 CEO들의 임금은 4배가 넘게 인상됐으며 기업 이익은 평균 2.5배가 올랐는데 왜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25%에 그치냐는 거다. 거기다 실업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Wall Street and the investment community and the banking community is going to save this economy. They have no interest in saving this economy. Banks and Wall Street houses do not care how many people are employed or unemployed. They do not care what products are made or aren't made. All they care about is the value of their holdings, and it's a numbers game. Created this artificial wealth, an artificial economy. 결국 이 문제는 금의 고리가 끊긴 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부린 탐욕의 결과가 아닐까. ...最终的结果是只要是人他就会有贪心只要有这种贪婪人就不可能克制 通过超发货币来获得利益的这样不劳而获的这种贪婪的想法，只要你这么去做，这个纸币价值一定会下跌，这没有什么奇怪的。为什么最后纸币被淘汰之后，大家会重新选用金银，就是因为金银是诚实的。 단순히 금과 돈의 가치만 비교해 볼 때, 71년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가치는 17달러로 줄어든다. 그러나 71년 100달러로 금을 샀다면
2011년 그 가치는 $889가 된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즘, LA의 귀금속 가게는 한산하다. The price of the gold is being high comparing to a couple years ago. It went up to almost 100% from 800 to 1600 per ounce. So that made it a little bit difficult for people to buy gold. Actually happening more than they are buying. They are selling more than they are buying right now. 장신구는 팔고 투자용 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 얼마 전부터는 작은 골드바를 갖다 놨다. This is 1 gram of the gold bar. This is 1 ounce of the gold bar. This is 5 ounce of the gold bar. Some people like to invest the gold bar. I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inflation coming because of the dollar print. And then they don't trust the paper money. They trust the gold. 종이돈에 대한 불신과 경제 위기. 그렇다면 금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 금값의 변동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호황기였던 80~90년대는 유독 금값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Started in the 1980s to get a grip on inflation, and inflation in the West, cert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started to be reduced, to fall. So gradually confidence returned, and people then thought they didn't need so much gold, so they turned away from it, and the price started to fall in real terms. The 1990s seemed to be a very good decade. The economies grew strongly. The stock exchanges rose very sharply, and towards the end of the decade you got the dot-com boom with internet and everything else, and gold started to look very old-fashioned.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호황기에는 사람들은 금을 찾지 않는다. 80~90년대에는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더 수익률이 높았다. If we continue to have economic crises, if we have inflation, people will turn to gold and the price will go up. But if eventually the crises get resolved, then you would expect to see people buying less gold. So the price will come down. But I don't think it will come down very far because, as you say, the supply will be limited.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양은 16만 5천 톤, 올림픽 수영장 3개 분량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세계적인 황금 기지로 키우기 위해 매년 국제 귀금속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는 미국의 재정 위기와 금값 상승 등으로 어느 해보다 황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시나 지장은 144.9%, 이탈리 占 118.4%, 아일란 占 94.9%, 미국, 欧洲 핵심 국가, 일본 등 수도 발달 국가의 도 추위 고부채의 行业内中，经济低增长和政府的高负债还将持续。在这种环境下，金价大幅度回调的可能性不大。对黄金市场而言，依然有发展的机会。이곳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다수가 동의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Credit as a percent of the economy, that is 379%, and the government debt of $15 trillion, that has tripled in 10 years from $5 trillion to $15 trillion between 2000 and 2010. In my view, the US government has no other option but to print money. They're going to print money, and so the value of the dollar in the long run will go down. You'd have to have very high inflation of, as I say, over 10% per annum for some period of time before the U.S. dollar position would erode. So these things don't change very fast. And I think the dollar will remain an important world currency, at least for many, many years to come. But I think gold will grow.